얼마 전에 수박 농장 갔다. 네? 뭐라고요? 수박 농장. 수박 이렇게 농장 가서 막 따고 있는데 까만 승용차 한 대가 이렇게 딱 오는 거예요. 그래서 과연 저기서 어떤 사람이 내릴까 해서 딱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내리는데 범상치 않은 거예요. 머리를 어떻게 잘랐냐면 여기는 밀고 여기만 길르신 거예요. 그러고 이렇게 걷는 포맨 보니까 딱 저폭이에요. 근데 그 사람 별명이 수박 도사예요. 수박 부자? 수박 도사. 근데 수박 도사답게 이제 칼을 딱 꺼내가지고 수박을 딱 이렇게 쏘는데 아, 저 사람 꽤나 젊었을 때 사람이 여러 번 찔러 본 사람이겠구나 하고 옆에 친구한테 저 사람 저폭 같아 이러니까 그 사람 들은 거예요. 큰일 났다. 저 평생 수박 농사만 한 사람이야. 정말 수박 도사였어요? 아침에 수박 넘겨가지고 받은 돈이 여기 있지만 엄마 아빠가 다 수박 농사를 하고 이제 대물림만 하는 거예요. 정말 수박 도사네. 혼자 밥 먹은 거지. 저 평생 수박 농사만 했어요.